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채널이 이렇게 폭풍 성장할 수 있게 된것 같고요.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 염자, 금과 염자를 준비했어요. 이 염자는 학명이 크라슐라 포르툴라세아라고 합니다. 이 염자는 특히 돈나무라고 해서 염자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특히 돈나무라고 불리기도 해요. 근데 이 별명 돈나무는 어디서 유래됐냐면요. 중국 풍수 사상에서는 동전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를 집안에 두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풍수가 전해지고 있답니다. 그래서 염자의 잎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염자가 신년 선물로 큰 인기를 얻는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돈나무라고 해가지고 재물과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나무예요. 그래서 이게 집에 들어와서 잘 되고 하면은 집에서도 많은 돈과 복을,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나무예요. 그런데 제가 또 우연히도 그 포인세티아 나무 있거든요. 포인세티아 요 나무를 하면서 옆에 요 염자금이 있더라고요. 딱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 요거를 두 개를 1,000원에 얻어왔어요. 제가 이렇게 연말에 행운이 있으려고 이렇게 또 염자금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염자금을 두개 포트가 조그맣고 해서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나왔습니다. 예,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염자가 신년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돼서 다육식물 중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.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. 요 염자를 오늘 제가 요거 화분, 요거는 화분이 배수가 안 되는 화분이에요. 요 배수가 안 되는 화분, 컵 화분에다가 한번 예쁘게 심어 볼게요. 원래 이제 염자가 배수가 잘안 되면은 병충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관리를 잘 하면서 여러분께 잘 키우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요거 지난번에 적심 삼목 잎꽂이 했던 요 염자예요. 염자가 이렇게 잎꽂이라든지 적심 삼목 할때 굉장히 좋은 그 예로서 좋은 나무가 될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거 그때 적심해 줬던 건데 요렇게 자구가 몇 개로 나오고 있네요. 제가 그 적심하고 나서 손으로 한번 꼬집게 해줬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나, 둘, 셋, 네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한달 됐거든요. 11월 24일날 요거를 적심을 해줬는데, 27일이니까 한달 조금 넘었죠? 예.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요거 삽목해줬던 것도 지금 뿌리가 내렸더라고요. 이렇게 뽑아보면 좀 이따 다시 심어줄 거고요. 이렇게 뿌리가 내렸어요. 예, 한달 됐는데 뿌리가 내렸답니다.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뿌리가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, 이게 이제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삽목을 시켜주면 더 많은 뿌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. 지금 이제 약간 뿌리가 내렸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요것도 그때 적심과 삽목을 해줬던 염자인데,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요거는 다시 밑에 있는 건 다시 한번 삽목을 해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염자가 적심이나 삽목, 아니면 꼬집기, 잎다귀, 뭐 잎꽂이 이런 것들로 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식물이에요. 네, 그럼 지금부터 분갈이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요거 분갈이까지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갔고요. 분갈이는 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. 그러면 제 2부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또 올리겠습니다. 염자금 분갈이는 제2부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. 네, 여러분. 그러면 제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